흰 강낭콩. 흰 강낭콩. 맛있지. 와. 저 맛있어요. 이게 보니까 지금 와, 와 이게 품질이 강남? 엄청 지금 좋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성체 네. 주셔야 돼요. 흰 강낭콩은 이제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. 이 파세올라민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에 유명세를 탄 건데 우리나라 분들 사실 탄수화물 많이 드시죠. 그러니까 면, 빵, 우리 뭐 밥 이런 거 못 참아라고 하는데 이 파세올라민 성분은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줘요. 그러니까 혈당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또 당뇨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또 흰 강낭콩에는 파세올라민 말고도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레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낮춰주고 또 우리 혈관 벽에 쌓이는 뭐 지방, 노폐물, 독소 덩어리를 분해시켜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. 선물이에요, 선물. 아,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흰 강낭콩 먹어야 되겠네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요? 콩자반처럼 만들어 먹나요? 궁금하시죠? 네. 자, 그래서 다이어트 소장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흰 강낭콩 어떻게 먹으면 좋냐? 예. 일단 이게 좀 단단합니다. 그래서 충분히 불려주시고 충분히 삶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불린 다음에 쪄서 드셔도 맛있습니다.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앞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네네. 먼저 우유에다 넣고 갈아 먹는 쉐이크입니다. 요거 홍국 저리가랍니다. 여기는 우유하고 네. 그 흰 강낭콩만 넣어서 갈은 거거든요. 다른 건 안 넣고? 아무것도 안 넣고 우유하고 콩만. 소금도 안 넣었어요? 안 넣습니다. 네. 그래서 먹고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을 충분합니다. 것 같아요. 진짜. 오, 네, 너무 그래서 맛있다.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거 좋고요. 그다음에 나는 절대 밥을 포기 못해. 나는 밥 없으면 못 살아. 이랬거든요. 그럴 땐 이렇게 밥에다가 넣어 드시면 됩니다. 이것도 삶아서 밥에다 넣어 드시면 돼요. 얼려놨다가. 그다음에 그러면 반찬으로도 좀 응용해보자. 그럴 때는 저는 강된장이나 된장찌개 거기다가 이거 넣어서 네 넣어서 네. 같이 하시면은 약 마치 청국창에 콩처럼 오, 좋다.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그거 비벼 먹으면 딱 맛있겠네요. 아주 맛있습니다. 이거 조금 비벼서 네. 한 입 드셔보실래요? 냄새 너무 좋죠. 와 엄청 맛있어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싸면다가 싸서 먹어도 맛있겠다. 그럼요. 아주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맛있어요. 아니 왜 다이어트 할 때 양배추나 그냥 상추쌈 먹으려 그래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네. 강된장에 흰 강낭콩이 들어간 그 쌈장을 싸서 먹으면 단백질 듬뿍이고 섬유소 듬뿍이고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어요. 좋네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.